양복을 잘 차려입은 남자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었지만 남자가 흰색 티셔츠와 까만 후드를 입고 같은 부탁을 했을 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책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말아라. 뚝배기보다는 장맛이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겉모습은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옷차림이 중요하다고 많은 실험들은 말해주고 있다.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센스가 있다면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의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옷 잘 입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살짝 색다르게 입어라. 회사마다 드레스 코드가 있고 직군별로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평범한 복장에 빨간 운동화를 신는다거나 독특한 자켓을 걸치는 것처럼 조금 색다르게 입으면 센스 있게 보일 수 있고 남들과 다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가끔은 정석에서 살짝 벗어나 과감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창의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둘째, 특별한 날을 위해 옷을 아껴두지 말아라. 영국 연구진에 따르면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을 때 마음 상태가 밝아지고 좋아하는 옷을 자주 입지 않으면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고 한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날,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자. 일 처리가 한결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요한 날에는 편한 옷을 입어라. 중요한 미팅이나 발표가 있는 날,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에게 익숙한 옷을 입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새로 산 옷, 평소 입지 않는 옷을 입으면 낯설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 행동마저 어색해진다. 반면 익숙하지만 깔끔한 옷은 당신을 더욱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고 긴장도 덜어줄 것이다. 넷째, 외투나 잡화에 투자하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투나 잡화는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켓이나 신발 혹은 가방 등은 당신의 패션을 완성시켜주기 때문에 조금은 값비싼 것으로 구매하는 게 좋다. 덜 비싼 장신구를 착용하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다. 다섯째, 새 옷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안 입는 옷을 정기적으로 처분하면 옷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옷을 사러 가기 전 옷장을 미리 점검하여 필요 없는 옷은 버리든지 기부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팔아버려라. 주기적으로 입지 않는 옷을 체크하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한 과소비도 줄일 수 있으며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 또한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여섯째,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파악하라. 피부톤에 어울리는 색을 알고 있으면 코디가 한층 더 쉬워진다. 자신의 피부톤이 쿨톤인지 웜톤인지 파악하고 이에 어울리는 색을 기억하면 좋다. 평소 옷가게에서 다양한 색의 옷을 거울에 대보며 어떤 색이 자신의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하는지 알아두어라. 사람들이 흔히 입는 검정색보다는 회색, 갈색, 남색 등이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릴 수도 있다. 색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일곱째, 계절이 바뀔 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라. 매번 똑같은 스타일이 지겹게 느껴지지만 갑자기 스타일을 바꾸기가 망설여진다면 새로운 계절이 오기 전 인터넷이나 잡지를 통해 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계절이 변함과 동시에 색다른 패션에 도전해보는 것이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타일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성공에 도움이 되는 옷 잘 입는 7가지 방법.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살짝 색다르게 입어라. 둘째, 특별한 날을 위해 옷을 아껴두지 말아라. 셋째, 중요한 날에는 편한 옷을 입어라. 넷째, 외투나 잡화에 투자하라. 다섯째, 새 옷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여섯째,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파악하라. 일곱째, 계절이 바뀔 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라. 특히 판매나 서비스직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옷의 중요성은 배가 된다. 혹시 스스로 옷을 잘 못 입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참에 한번 스타일을 바꿔보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매일 힘들게 일하느라 무엇을 어떻게 입을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당신. 옷을 똑똑하게 입는 것도 일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패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